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폭등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올라가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장이었습니다. 관련된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증시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이 크게 올랐다라는 것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간밤에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몇 년간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언더퍼포먼스 의 의견을 낸 웨드부시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립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넷플릭스가 동종의 타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개발 도상국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간밤 증시에선 주가 5% 넘게 뛰면서 35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인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기업인데 최근 월가에서 계속해서 잇따라서 이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가 매수하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간밤에도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는 팔란티어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약 36%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2026년까지 약 30%의 복합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또 고점 대비해서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는 무려 70%가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 저가 매수를 할 적기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잇따라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증시에선 6% 가깝게 상승하면서 11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가 최근에 러시아의 사업을 일시 중단을 했는데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맥도날드의 CFO는 UBS와의 통화를 진행을 했는데 매월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상을 하지만은 이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스타벅스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간밤에 나왔고요. 맥도날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폭등했지만 맥도날드 주가는 강보합 수준에 머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에 애플은 새로운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배런스지에서 내놓았는데요. 이 투자 포인트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애플에서는 새로운 제품의 배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부족 환경을 잘 헤쳐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가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려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올해 월가의 아이폰 판매 추정치는 너무 낮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에서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증시 좀 오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와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그 우크라이나의 강화 제안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긴장 예능도 완화되면서 3일 만에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굉장히 그 낙폭을 줄이고서는 바닥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현재 다시금 강한 반등이 들어와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으며 시장 전반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거의 3.5% 이상 급등했고 그다음에 다우와 S&P 500 지수도 2% 이상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 러시아의 그 원유 금수 조치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또 우크라이나와의 또 다른 강화에 대한 제안이 자꾸 이어지면서 그 어떠한 악재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 분쟁이 조금 해소가 되는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자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달러 이하로 지금 후퇴하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도 그동안에 거의 100달러 근처까지 갔던 것이 급락을 해서 97달러 선으로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대선 결과,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대선 결과로 인해서 휘장하는 가운데 그다음 미국 증시의 금융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은 아무래도 상승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와의 협상을 다시 응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도 3주 이상 지금 군사작전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공세 종말점이 나타나면서 그 군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강화를 하면서 어떠한 협상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내 정치는 여기에 대한 악재, 그 특히 그 유가에 대한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돼버렸, 여기에 대해서 재료가 소멸이 되고 이로 인해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러시아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예정대로 금월 FOMC에서는 0.25%의 금리 인상 현재 언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발표가 되는 금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앞으로 금리 인상에 더 주목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은행주와 보험주에 관련돼서 움직임에 다시 주목을 해야 되고, 일부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바닥, 이제는 그 상단에 매물대를 뚫고서 돌파한 그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실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박스권 장세로 형성을 하고 있고, 어제까지 해서 낙폭을 줄인 가운데 두 번, 일단 바닥을 두 번을 잡아주고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강하게. 하지만 여전히 약세에 있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매하시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국내 증시는 오늘부로 해서 대선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됐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혼조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